지구촌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규모 6.6의 강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또 폴란드에서는 골프공만한 우박이 내려 건물과 주택이 파손됐습니다. 먼저 참혹한 인도네시아의 강진 피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깊은 밤 잠을 자던 사람들이 밖으로 급하게 뛰쳐나갑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일어났는데요. 이 강진으로 12살 소년을 비롯해 10명이 숨지고 주택과 건물이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Dulu belum enggak separah ini enggak kena banyak ambrol rumahnya kan. Tapi ini kurasa ini yang lebih parah. Yang terparah ini. 강진이 발생한 뒤 수백 명의 주민들이 즉각 임시 대피소로 대피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붕이 부서지고 창문도 깨졌습니다. 폴란드 남부 지역에서는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져 100채가 넘는 주택과 자동차가 파손됐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은 올해 초 발생한 수해 복구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우박 피해까지 입었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구아나바라 해변가는 쓰레기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브라질 정부는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해안에 쓰레기를 치우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Nossa meta é passar o nível de tratamento de esgoto de 30 para 65% até 2014. 이 해안에 쓰레기를 치우는데 6억 5천만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 화제 김지혜였습니다.